어릴 때는 작가님 말고 다른 쪽 꿈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꿈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 어떤 게 꿈이셨어요? 아무 생각 없었죠. 아. 네, 별로 별다른 꿈은 없었는데 아 방송 작가면 하나 안 되겠다. 왜요? 아버지도 이쪽 계열에 계신 분이셨거든요. 아, 아버님도요? 네, 라디오 방송 작가셨기 때문에. 아, 정말요? 야, 오늘 그 줄넘기도 네. 그러시고 이렇게 집안 아, 이거 참... 진짜 그야말로 오늘 한우물과 맞네. 한우물과 이렇게 파시는. 저희 아버지가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듣는 사람들은 어쩌다 들을 수 있는데 라디오 작가 같은 경우에 마음대로 아파도 안 되고 근데 너 매일매일 그 작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 되게 좀 원고량이 많은 걸 쓰셨는데 요즘으로 치면 그게 공황장애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게 오셔서 내일 생방송이 있는데 병원에 타고 가셨죠. 앰뷸런스 타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 7시 프로잖아요. 원고를 새벽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아버지 친구를 부르셨어요. 내가 부를 테니 네가 받아 써라. 그래서 그 친구분이 써서 그 다음날 생방송 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좋아 하고 싶은 건 잘 모르겠는데 방송 작가는 안 되겠어.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네요. 아버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매일매일 생방에 맞춰서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매일매일이잖아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라디오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라디오는 요즘은 이제 모바일 시대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래서 모바일 시대라는 말이 나왔지만 라디오는 100년 전부터 모바일이었습니다. 나올 때부터 집에 라디오가 있는데도 움직이면서 들을 수 있고 집에서 차하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소시민, 서민 대중의 매체라는 뜻이에요. 끝없이 누군가를 날라주고 물건을 갖다 주고 요리를 하고 몸과 손을 움직이면서 하는 사람들의 친구. 진짜 라디오는 내가 좀 힘들 때나 외로울 때 친구가 돼주는 거 같아요. 맞아요.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아니면 청취자분들의 또 이제 소통을 하면서 청취자분들의 위로가 되어주는 이야기를 진짜 라디오는 많이 해주거든요. 예, 그런 음악을 또 많이 좀 더 또 선곡도 해주시고. 그렇죠. 나를 위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그 진짜 느낌. 나를 위해서 해주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해서. 라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그거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희로애락이 다 포함되죠. 같이 울기도 하고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도 그거 갖고 위로를 받고 그게 라디오죠. 저는 꽤 오랫동안 우리 옆 부서에 있는 직장 동료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해줘요. 말해주긴 했어요. 제 일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러니까. 또 라디오는 듣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졌다. 뭐 그런 게 제일 좋잖아요. 흐뭇하죠.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굉장히 우울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주부를 빈속에 주부를 빈속에 먹어. 물을 좀 더주세요. 아, 저 그러니까, 이 마음 너무 알아요. 아니, 저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진짜. 칭찬해 주시고 프로 때문에 뭐 내가 힘을 얻었다 이런 응원이 저희를 또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신나게 하죠, 진짜.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라디오는 청취자들한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잘하고 있다. 오늘 뭐 사연 읽어줬는데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붙을 수 있을까요? 아유, 공부 못하고 붙은 경우 수두룩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많이 한다고 성적 잘 나오나요? 가지고 뭐 근데 공부 많이 하면 성적 잘 나오나요? 잘 나와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가끔가다 예외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가끔은 힘을 주기 위해서 아 그럼요. 막 억지도 좀 하는 거죠. 막 파이팅으로 밀어붙이고.